유튜브 바이블 스쿨 성경이 보인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석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분량이 좀 많은 관계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석 단계에서는 4, 5, 6, 7단계까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4단계에서는 그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좋은 질문은 좋은 해석을 낳는다. 이 질문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이 관찰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읽고 충실하고 정직하게 읽고 또 앞뒤 문맥을 파악해 가면서 문득 들게 되는 의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관찰을 했다면 그런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의 빌미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검색만 할 줄 알아도 누구나 연구조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성경 해석이라고 하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뭐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고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석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 과정인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주 재미없는 농담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나에게 재미없는 농담을 할까? 뭐 이렇게 뭐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하거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해석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매일매일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해석 하는 과정을 포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법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친구처럼 곁에 두고 활용할 사전 등과 같은 도서를 준비하라. 예, 뭐 최소한의 어떤 도구들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4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찰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질문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살펴보고 있는 그 예문,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좀 떠올릴 수가 있죠. 부자와 과부는 언제 어디서 헌금을 하였을까? 그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의 헌금의 문화는 오늘 우리의 헌금의 문화와는 좀 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과부가 두랩돈 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 아니 그 공개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과부가 두랩돈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상식적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랩돈의 화폐 가치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해석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자와 과부는 언제 어디서 헌금을 하였을까? 자, 이 질문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구글 검색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럼 누구나가 다 성경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하면 좋을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헌금함. 예,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입력을 해봤습니다. 입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떠있죠. 그리고 요 밑에 카톨릭 평화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뭐 블로그나 이런 것보다 신문사나 이런 자료들은 공신력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쓸모있는 자료가 되고 요 밑에 자료는 가위로 삭제를 해버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집자의 해설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역사적인 고증을 기사에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혹시 관련된 그림이 있는지 클릭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뭐 지성소 성소가 있고 여기에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고 여기서 과부가 헌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과부가 두랩돈을 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역사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그림인 것 같은데 나팔 모양으로 생긴 헌금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금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내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겠죠.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동전 두 개를 넣었구나. 그러면 두랩돈의 화폐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조금 더 전문적인, 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얻고 싶다면 개인적으로는 성경문화 배경사전이라는 이 사전을 추천드립니다.
좀 흠이 있다면 너무 두껍고 또 너무 비싼 게좀 흠이긴 해요. 한 8만 원, 7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성경사전,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것만 있으면 한 20년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이상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또두 랩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랩돈이 여기 있죠. 랩돈이 있고, 랩돈의 가치가 고드란트의 절반의 가치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 랩돈이 굉장히 뭐싼 우리로 얘기를 하면 뭐한 1,000원 정도 되는 뭐그 정도의 가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그 제가 자주 사용하는 홈페이지인데, 이 가피아라는, 마피아가 아니고 가피아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 성경사전이 있어요. 우측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성경사전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 여기서 바로 온라인으로 성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책은 도서고, 여기는 가피아 성경은 온라인상에서 성경사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부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과부를 클릭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뭐이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과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상,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는 과부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영어 성경 사이트인데, 영어 잘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게 되면, 원문을 잘 몰라도 다양한 성경 번역 사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애매한 표현들을 더 확실하게 좀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연구 결과를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와 과부가 헌금한 장소는 성전 내 여인의 뜰이었다. 당시 화폐는 동전이었고, 헌금함은 동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도 과부의 헌금 액수까지 알수 있었다. 자, 그렇죠. 두 랩돈은 참새 반 마리 정도를 살수 있는 정도의 가치였다. 아까 사전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대략 1,000원 정도 되는 액수로 보인다.